하모니카, 글자 그대로 저음을 내는 하모니카죠. 이 하모니카는 전부 불기만 합니다. 들여마시는 게 없어요. 무게가 한 3.3kg 됩니다. 한번 소리 좀 내보세요. 박수 한번 쳐주세요. 보셨겠지만 이제 멜로디를 이제 이 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교대로 하는데 이건 좀 높은 음이고 반음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악기 크로매틱 하모니카라고 합니다. 주로 이제 거의 또 합창으로 말하면 소프라노예요. 아주 높은 것만 이제 불게 되죠. 근데 반음계가 자유롭다는 게 이제 특징이 있어요. 제가 부른 하모니카는 이제 여기 소프라노라면 요거는 바리톤입니다. 바리톤. 그래서 저거보다는 전체적으로 한 옥타브 낮은 소리가 나요. 이렇게. 이렇게 낮은 소리입니다. 세계에서 제일 큰 하모니카. 60cm입니다. 여러분 가정에 30cm 자 있죠? 그거 두 개 놓은 거하고 같은 길이에요. 무게도 한 3.5kg 갑니다. 이 하모니카는 무슨 간단한 노래를 연주 못하고 화음만을 연주하게 돼 있어요. 네, 그래서 이제 우리 전체적인 음악을 더 살찌게 하는 소리인데 키보드 뭐 이런 악기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하모니카 음악회 처음 오신 분들 또 생소한 악기다 해서 이렇게 제가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갔습니다.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.